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의 제자 된 여러분과 저도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를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면서 40여 년간 하나님한테 많은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중에도 매년 3대 계절은 꼭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이건 신앙을 위해서 지켜야 됩니다. 무교병 7일간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되 빈손으로 하나님께 보이지 말라고 하는 예절입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두 번째 절기지요.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면 복을 받고 청정치 않으면, 듣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해를 알며 저해는 나를 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했습니다. 바깥에서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문도 안 열어주는 사람은 복을 걷어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은 크게 성공한다고 했지요. 맥아더 장군이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 한 장을 보지 않고는 결코 잠자리에 들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이니라. 본문을 살펴보면 흑백 논리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과 이미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천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게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자를 보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낸 사자,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는 하나님 주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누구의 행위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그 권한만큼은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낸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천벌을 받아 지옥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1절에 너희가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핑계를 대지요. 모세가 나 말도 잘 못하는데 아론이 있지 않아. 그런데 그것도 해결이 됐죠. 그러면은 내가 누구 이름으로 거길 왔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그 사람 이름으로 왔다 그래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으로 왔다 그래라.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70명이 기뻐 돌아와 가로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을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칠 수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자도 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만사가 형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었더라. 그러나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냐,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마저 가지고 있는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고 노엽게 하면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간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난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갖게 돼요. 찰스 2세, 영국의 황제예요. 찰스 2세는 오웬 박사와 같은 학식 있는 사람이 무식한 땜쟁이 출신 설교자인 잔 반년의 말을 들으러 간다고 하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오웬 박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폐하, 만일 제게 그 땜쟁이의 능력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저의 학식을 다 포기할 용의가 있습니다. 땜쟁이 잔 반년, 위대한 사람이에요.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에요. 그 잔 반년은 무식한 땜쟁이 출신이지만은 그의 설교 한번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래서 오웬 같은 훌륭한 박사도 그의 설교를 들으러 간다고 하니까 찰스 2세가 놀래가지고 뭐 그런 땜쟁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가느냐. 오웬 박사가 제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 내게 소유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을 다 버릴 용의가 있다고 간증을 한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지요. 구원이란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덤덤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영원히 멸망과 저주와 고통과 유황불에 타죽을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도 예수님 내 죄를 대신 감당하셨기에 가능한 것인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나의 사자가 네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원수 가운데서 끊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는 가운데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다 끊어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원수는 내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어. 여러분들이 원수 갚으려고 쫓아다니지 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나님이 끊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만약 그 사람의 원수를 갚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한 것보다 내가 더 원수를 더 갚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또 얻어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원수 갚으러 돌아댕기지 마.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주실 거예요. 이 민족들은 가시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못 살게 굴던 사람인데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는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서에 내가 원수를 갚을 테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만 하라고 그랬어요. 원수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니까 사랑하세요. 그러면 원수는 저절로 없어져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비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누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시느니라. 천사를 보내 우리를 울타리해 주시고 우리 가는 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활의 재미를 붙이다 보니까 천국이 그렇게 돋보이지 않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이 대부분 크리스찬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금세에도 내세만 아니라 금세에도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거하리라. 의식주도 해결해 주지요. 양식, 물 거기다 복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의 쌀독에 쌀이 끊어지질 않고 물이 떨어지질 않고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병에 걸리지 않고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는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의식주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너의 중에서 병을 제거한다고 그랬죠. 잔디 락카펠러 세 가지 면에서 기적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첫째,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가장 부자가 됐죠. 그 첫 번째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이 뭐냐? 역사상 제일 많은 돈을 나눠준 사람이 존 D. 록카펠러예요. 세 번째 기적이 뭐냐? 55세를 남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록카펠러는 98세까지 살았어요. 록카펠러가 이런 세 가지 기적을 일으킨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기 때문이고 대표적인 것은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11조 생활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업에 자기가 일부를 하겠다고 하는 결심이에요. 결단이에요. 록펠러가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가르친 거 하니 돈이 생기면 11조는 이쪽 주머니에다 넣어놔라. 정확하게 11조 생활을 한 존 D. 록카펠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유명한 대학도 세우고 남미에다가 초원도 만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R.G. 러터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학교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 사업에다가 내 사업으로 퍼부면 돌아서서 하나님은 당신 사업으로 내 사업에다가 퍼붓더라.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의 사업이 크냐 내 사업이 크냐 물어보더라고. 누구 사업이 커요? 하나님 사업이 커. 하나님 사업이 더 커. 훨씬 더 커요. 하나님의 사업으로 내 사업에다 그냥 퍼붓는다 그러시더라고.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겸손해야 되죠. Walk humbly. 21장 출애굽기 23장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성공적인 전도의 비결 세 가지가 있다면은
자신을 보이지 않게 감추는 것이요, 자신을 보이지 않게 더 감추는 것이고 더 감추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이 있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두 번째로 완전히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 들으라는 얘기죠. 세 번째로 우상을 배제하라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며 그들을 다 훼파하라 그랬어요. 주상을 다 타파하라 그랬죠. 숭배하지 마시고 섬기지 말고 그 소위를 본받지 말고 다 훼파하고 타파하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침례 요한이라고 불리던 최걸릉 목사님 있는데 처음 전도할 때에 전도지를 무상으로 주지 않고 돈 받고 전도지를 나눠줬답니다. 어느 날 두루마기를 입고 새신랑이 전도지를 사가더랍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내 아들 살려내라고 야단법석.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아들이 전도지를 읽는 순간 기절을 했답니다. 최 목사님은 내가 살려줄 테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엄마 아들이 지금 죽게 됐는데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최걸릉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곡간을 열어보니까 거기는 온갖 귀신 딴지가 다 가득하게 쌓여 있더랍니다. 최걸릉 목사님이 그 엄마더러 저 귀신 딴지를 모조리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 부인이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자기 아들이 죽어가니 어찌할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서 다 내놓았습니다. 최 목사님이 거기다 모조리 불을 살라버렸어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하며 찬송가를 힘차게 부르고 한참 동안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아들이 의식이 돌아왔고 살아나기 시작했답니다. 전도지를 읽고 있는데 중국 사람, 조선 사람, 페랑이를 쓴 사람들이 크고 작고 할 것 없이 곡간에서 마구 나오며 의주 벌판으로 달아나더라고 하더랍니다. 그 중에 대감 같은 사람 하나가 왜 그런 것을 읽느냐, 나를 죽일 작정이냐며 내게 달려들어 나를 깔고 앉아 꼭 죽는 줄만 알았는데 어떤 흰옷 입은 사람이 마당에 서서 칼로 치니 그 귀신들도 들판으로 도망을 갔다고 아들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후에 그 집을 헐고 그곳에 예배당을 세운 것이 의주 동예배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의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마귀를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기력이 있고 젊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 다 좋은데 나이가 어려서 적어도 목회를 하려면 40은 넘어야 할 텐데 오늘 우리 목사들 두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려면 55세 이상은 돼야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 나더러.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은 꼭 55세 이상이래야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아니고 54세 된 사람도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시켜라. 50세에도 잘 믿는 사람, 봉사 잘하는 사람 있으면 시켜라. 하나님은 연령하고 아무 상관없어. 어떠한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장로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18세기의 유명한 부흥사 조지 웨피어는 21살 때 노방 정도로 명성을 올렸죠.
영국의 대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17살 때 복음 전파를 시작해서 27살 때 영국에서 가장 큰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세웠습니다. 두알 에어 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20살 때 YMCA에 간사를 했고 밀림의 왕자라고 하는 데이빌 리빙스턴은 23살 때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죠. 잔 캘빈 27살 때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마틴 루터는 27살 때 95개 논조를 자기 예배당 문 앞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했죠. 세례 요한은 30살 때, 예수님은 33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일하다가 떠나셨습니다. 분명히 기독교는 활동하는 종교입니다. 청년이 활동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젊다고 나이 많아서 내가 교회 섬긴다고 하지 말고 어린 아이서부터 훈련시켜야 되죠. 기도하는 훈련, 큐티하는 훈련, 전도하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어려서부터 시켜서 스무 살이 될 때도 장로만큼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60이 돼도 주님 봉사 섬기지 못하는 사람 많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뭘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저 문 앞에 서서 오는 교인들한테 미소를 지어주면 그것도 봉사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섬기면 복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어떠한 모양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